맥북 프로의 미니 LED 화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 좋은 화면으로 게임을 하면 정말... 어? 왜 찡그리시죠? 다나와에서 검색해보면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초희귀한 미니 LED 탑재 게이밍 노트북을 써봤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통장에 빵꾸나도 괜찮은 분,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은 분, 쫓겨나도 하룻밤 잘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 분, 올해 써본 노트북 중에서 최고의 게이밍 노트북을 두 개만 꼽자면 하나는 레노버의 리전 5 프로, 그리고 이 에이수스의 ROG 플로우 X16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노트북 리뷰어는 아니지만 통장 털어가며 사고 싶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가 뭔지, 반대로 단점은 뭐가 있는지까지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X16이 정식 출시되기 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던 이유는 아마 미니 LED 디스플레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가능한 미니 LED라는 데에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기본 밝기도 500니트로 정말 밝은 편이고 피크 밝기는 11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노트북들의 IPS 패널에서는 느끼기 힘든 진한 검정 표현과 훌륭한 색감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미니 LED는 번인으로 인한 내구성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써보면 게임하고 영상 보는데 정말로 눈호강 가능합니다. HDR까지 켜주면 검정은 더 검고 색감은 더 진하고 밝은 곳은 눈뽕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완벽하다고 느끼진 못했는데요. 나름 미니 LED 노트북의 선구자 맥북 프로와 재미로 비교를 해보면 로컬 디밍 존 개수가 부족한 게 분명히 티가 나고, 색표현력 부분이 다소 아쉬운 게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실사용했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요. 또한 HDR과 관련해서 넷플릭스도 돌비비전으로 보고 유튜브도 HDR 영상으로 보고 이런 건 다 좋았는데 윈도우 운영체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HDR 관련한 버그가 종종 일어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면 게임과 영상을 즐기기에 탑티어급의 화면인 건 분명한데요. 다만 미니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큰 기대 하나만으로 이 노트북을 구매한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은 CPU는 라이젠 9 6900HS, GPU는 지포스 RTX 3070Ti, SSD는 1TB고 기본 탑재 램이 무려 32GB입니다. 웬만한 데스크탑 부럽지가 않은 사양인데 360도로 접혀야 하는 구조 특성상 사양에 비해 셰시가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셰시가 슬림해질수록 램이나 SSD가 메인보드에 납땜돼서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이어지는데 X16은 램 슬롯 2개, SSD 슬롯 2개, 와이파이 모듈까지 전부 교체 가능하다는 것도 흔치 않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이런 고사양 컴퓨터를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 갈 때 들고 갈 수 있다는 점이었고, 16인치 큼지막한 화면 덕분에 외장 모니터 생각 잘 안 나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벤치마크도 돌려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해서 보시고요. 실제 게임을 해보면 웬만한 고사양 게임들을 QHD 해상도에 최고 옵션 가까이로 놓고 즐길 수 있습니다. 상급 게이밍 노트북답게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내줍니다. 또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인상적인 성능을 내주고요. 터치스크린을 지원하고 스타일러스 펜도 기본 제공하는 2인원 노트북이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간혹가다 일반 노트북 형태로 두고 쓰기 불편한 자세일 때가 있는데 이때 편한 대로 돌려 쓸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스타일러스 펜과 관련해서는 13인치 모델인 X13에 비하면 꽤나 커진 몸집 때문에 휴대하면서 펜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ROG 플로우 시리즈의 특징으로 XG 모바일이라고 하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근데 이 모델은 노트북 자체도 충분히 사양이 좋다 보니까 XG 모바일 연결한다고 해서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4K 게이밍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QHD 환경에서 프레임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정도니까요. 혹시 내년에 RTX 4080급 XG 모바일이 나오거나 하면 노트북인데도 GPU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정도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미니 LED 화면은 분명히 좋긴 하지만 맥북 프로급으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힌지 텐션이 좀 약합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연출이고 실제 사용할 때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구성이 조금 걱정이 됐고요. 세 번째, 고사양치고 무게가 가벼운데도 휴대성은 아쉽다는 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PD 충전을 지원하긴 하지만 100W 충전이 최대입니다. 정품 충전기 대신 PD 충전기를 꽂고 쓰거나 배터리를 사용하면 작업 성능이나 게임 성능 생각보다 꽤나 떨어지고요. 배터리도 훌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들고 나가서 뭐 좀 해볼라 치면 거의 정품 충전기도 동반인데, 이게 차로 이동하는 거면 모를까 가방에 넣고 휴대하기에는 제 어깨가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X13 리뷰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2인원으로 접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하판이 띄어져 있는 틈이 좁습니다. 이 하부는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는 공간인데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형태로 놓고 썼을 때 쉽게 따끈따끈해지니까 여름에 쓸 것도 생각하면 노트북 지지대는 필수
특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확실히 금액대가 높긴 합니다. 성능 대비 가격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다른 좋은 노트북들도 있을 거고요. 다만 미니 LED나 2인1 같은 이 노트북의 특징들을 다 따지고 본다면 이런 요소들을 한 군데에 짬뽕해 놓은 노트북이 없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 단점인데 저 같은 경우에 영상 편집용 맥북과 게임용 데스크탑을 하나로 합쳐볼 생각으로 X16을 구매를 고려했던 건데요. 혼자 일하면서 안 그래도 집중력이 딸리는 편인데 일하다 말고 언제든 놀 수 있는 이런 최고의 머신을 가진다? 고양이한테 뜯어놓은 추루마 끼는 꼴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한두 번 침대에서 게임하니까 뒤에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돼지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그 외에 팬이 풀로드일 때는 좀 시끄럽긴 해도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닙니다. 배터리는 웹서핑과 문서 작성에 약 4시간, 넷플릭스 영상 시청은 약 5시간, 게임을 하게 되면 약 45분 정도인 걸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만듦새 좋고 게이밍 노트북치고 정말 무난하고 깔끔해서 저는 디자인이 극호였고요. 단일 RGB존의 키보드는 쫀득해서 치는 맛이 있고 트랙패드는 16인치답게 크고 딱히 불편함 없이 준수합니다. 스피커도 베이스가 부족하지만 볼륨은 꽤 크고 들어줄만한 수준이고 전체 포트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와이프나 여자친구에게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 용사들에게 추천드리는 노트북입니다. 5천만원짜리 보조배터리 가진 분들께 정말 300% 적극 추천드리고요. 스타일러스 펜은 그림 그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가벼운 메모나 필기 용도로 쓰기엔 좋습니다. 고사양치고 가볍네 라고 후보로 꼽으셨다면 충전기 무게까지 꼭 동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드느라 수고했다고 따봉 하나 날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